내가 하면 진짜 영광. 아니 오늘 아무 출생의 비밀 나오니까. 비밀 나오니까 맞아. 오늘 안녕하세요. 아주 공부할 분위기가 충만하네. 아. 네, 아니 같이 놀자는데 안 논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안 논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주에 네. 너무 어려운 걸 저희가 잘 이겨내서 네. 일단 기분이 좋았어. 맞아요. 아.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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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집 족보도 어려운데. 그래, 진짜 족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창세기 족보가 한 10개 정도 된다 그랬죠. 아. 네. 근데 족보가 일종의 여러분 순천만 한번 가봤어요? 순천만의 그 용산 전망대라고 꼭대기 올라가면 그 순천만의 바다와 강이 보이거든요. 그 강이 너무 이뻐. 근데 강이 이렇게 쭉 흐르거든요. 근데 강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강둑을 따라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판을 쭉 흘러가듯이 성경이라는 창세기라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큰 들판에 물줄기가 하나 쭉 흘러가요. 근데 그 물줄기가 족보야. 그래서 그 족보를 연구해 보면 이제 생명의 강이 흘러가.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두 종류로 갈라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아, 셋. 그래서 선택받은. 가인의 족보는 문명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게 많아. 근데 그 강물은 죽은 강물이야. 근데 셋의 족보는 화려하지 않아. 근데 여호와를 매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인류에게 쉼을 주는 노아 같은 그런 강이 흘러와. 그 강이 이제 세세부터 노아까지. 가인의 족보는 생명이 없지만 이 세세 족보 아벨 대신 주신 생명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리고 노아까지 10대 다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10대 그래서 20대가 흘러. 그 강물이 쭉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강물이 생명의 강물, 생명의 족보 앞에는 생명이 없는 족보가 먼저 나와.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오고 생명의 족보인 셋의 족보는 5장에 나와.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죽음이 없어. 근데 5장의 이 셋의 족보에는 사람이 낳고 죽어. 살다가 죽어. 몇 세에 죽어. 또 죽더라. 근데 한 사람이 안 죽어. 이름이 뭐죠? 에녹.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도 가르쳐주고 그 족보 안에 영생과 찬송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 그러면서 이제 쭉 그것이 아브라함 때까지 흘러.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이 임신할 수 없어 사례가. 근데 그 임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 아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해. 그래서 그 족보는 하나님의 손 대시는 족보야.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족보가 그 족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삭이 25년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에 이삭을 낳아.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매일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주셨다. 그걸 이제 듣고 자라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쫙 가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근데 야곱은 형이 있어. 이름이 뭐야? 에서. 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출생의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출생.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2강 출생. 그럼 오늘 출생 이야기인데 기대되죠? 네. 네. 그럼 성경을 좀 봐야죠. 너무 날 집중한 것 같아. 아니 저는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족보 나오면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누구 낳고 이게 너무 많고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읽을 때 아 맞아 이런 흐름이 있었지 하고 저는 조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날 아주 너무 기쁘게 해주네. 아, 정말로. 커피 쏩니다. 목사님 갑자기. 아니 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선생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아, 좋습니다. 아, 역시. 근데 시간이 없어. 요즘엔 기프티콘도 오늘은 낼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네. 창세기 25장. 25장.
어머 타이틀이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다. 아하. 19절 한번 볼래요? 네, 19절. 네. 25절에 19절. 25절에 19절. 타이틀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그럼 누가 형이죠? 에서. 에서. 근데 야곱은 동생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선택 계열이 흘러가면 네. 그 앞에는 선택하지 않은 계열이 나온다 그랬죠. 네. 아. 제가 이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책인데 강규성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제 그 하나님의 방문 그 족보를 그분이 연구한 분인데 그 톨레돗 그러니까 족보라는 말이 계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톨레돗이라는 뜻인데 그 책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 계열이 나오면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선택 계열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한번 그래 똑같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이죠. 네. 25장의 시작은 이제 누가 죽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2절과 19절을 비교해서 한번 봐봐. 12절 한번 봐봐. 12절. 12절. 네. 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르하고.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 형이야? 이삭 형이죠. 네.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게 놀라운 거잖아. 원래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야 돼? 에서를. 아니 그 앞에 이스마엘 형을 먼저 낳았어요. 형을.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하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고. 낳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졌어. 왜냐하면 그게 선택 계열이 아니에요. 아, 슬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뭐예요? 이삭을 낳음에. 그래서 앞으로 구원사가 누구를 통해서 낳아? 이삭.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잖아. 네. 네. 근데 앞에 비선택 계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와. 그다음에 선택 계열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삭이 나오고. 그렇죠. 아,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4장이고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 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근데 이스마엘이 좀 불쌍한 것 같아. 자기가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에서에서 나오는 거야. 장자권에서. 이제 그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이제 풀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족보의 형태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네. 하나 족보가 똑같은 아들인데 비슷한 하나는 예, 먼저 나와 항상 네. 먼저 나와서 이 계열은 선택받은 계열이 아니야. 비선택 계열이야. 그 다음에 선택 계열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는 원래 이스마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스마엘은 사라지고 누구?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일하는. 거의 첫째는 선택 못 봤네요. 잘 봤어요. 네. 이상하게 네. 첫째는 선택이 안 돼.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혈통이야. 혈통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일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네.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구원의 얘기라면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뜻과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귀족 혈통이어야 되고 은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야 되고 흙수저도 안 되고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깨버려. 이걸 깨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혈통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보가 아니라 이제 이삭을 가지고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네. 가는 거야. 자, 이제 19절 읽었어요? 네. 자, 그럼 20절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볼래?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40세에 결혼했어? 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마흔.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리브가와. 문제가 뭐예요? 아이를 못 가져요. 뭐예요? 그걸 불임? 뭐라 그래? 불임이죠. 불임.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를 또 못 가져. 화한다. 그러면 늦게 결혼. 40이 늦은가? 그때는 좀 그때는 늦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쵸.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근데 뭐 9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치. 한 100살 넘게 뭐 결혼. 어쨌든 40이 결혼했어. 그지. 근데 리브가가 불임. 안타깝게도. 그럼 이제 이 불임을 불임이야.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불임이야. 자기 아내 사례가.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종. 여종 하갈에게. 누구야? 하갈을 얻어서 그게 뭐야? 풍습이야. 그래서 야곱은 몇을 얻었어요? 야곱은 몇을 얻었어요? 넷을요? 몇을 얻었어요? 네? 40명이요? 4명이요? 야곱. 예. 야곱이 4명이요? 야곱이 넷 얻었지. 넷이요. 나중에 뵌대. 그래서 내가 야곱이 몇 얻었어요? 저는 네. 이거 계속 흔드셔가지고 한 40명이죠. 의자왕인가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 그럼 풍습대로 하면 어떻게 해? 후처를 네. 두면 되죠. 후처를 두면 되죠. 후처. 나쁜 풍습이네. 이게 뭐야?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 아브라함은 뭘 따른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을 따르고 풍습을 따른 거죠. 네. 그래서 하가를 가나안에 얻은지 돌아온 지 10년 만에 하가를 얻어.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삭은 어떻게 했어? 이 문제 푸는 방식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 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푸는 풍습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야? 기도를. 기도 선택. 하나님을. 야. 그러니까 출생은 출생이 뭐죠? 단어를 좀 정의해봐. 출생이 뭐죠? 날출. 그렇죠. 어디에 나? 날생. 세상으로 나왔다. 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아. 자기 선택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출생은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이 출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비뽑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한번 그분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출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가장 부조리는 출생의 행운과 불운이 아닐까 싶다. 출생은 제비꼽기와 같다. 태어날 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출생의 행운과 불운은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다음 말이 바꿀 수 없다. 행운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 불행은 온전히 혼자 당하면서 극복해야 한다. 누군가 곁에서 거들어준다면 감사한 일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행운이다 그러면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좀 남보다 나은 환경에 났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네. 그게 이제 행복이죠. 맞아요. 그게 또 의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불행을 다 뒤집어 쓰고 나서 그럼 어떻게 혼자 극복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누군가 자기를 같이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극복하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쓴 그 행복한 사람의 일곱 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조건인가는 책에서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꿀 수 없는 데다 두지 않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데다 우리 행복을 뒀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행복을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다 뒀다면, 우리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뒀다. 그래서 노력하게 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역동성을 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생은 던져진 존재인데 바꿀 수 없는데 그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는 것이 인생의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면 왜 출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 출생의 이야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문제를 갖고 있어. 네. 문제 없는 인간이 있을까? 없어요. 없죠. 네.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니, 없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죠. 있죠.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내적으로 행복한 모습 뒤에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해결 방식이죠. 이제 이게 영적 코드냐 육적 코드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육적 코드로 푸는 거야.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런 육적 코드를 안 푸고 뭘 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죠. 아, 아버지보다 낫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가까이 하게 한 수단이 될까? 아, 모든 문제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된 수단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와 출생에 갖고 있는 변할 수 없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풍습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영적 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쁜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니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 간구라는 히브리 말했듯이 이게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함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래요. 자, 그럼 몇 번이나 간구했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네.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간구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게 몇 년이 걸렸냐? 60에 나 25년 20년 얼마 걸린 거예요? 20년 그러면 자기 와. 아버지는 자기를 낳을 동안 얼마나 있었어요? 5년 자기 아버지 아, 25년 25년이요?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불임이잖아 네. 똑같이 불임이잖아 네. 근데 약속을 25년 만에 낳아서 아버지가 100세 때 자기를 낳죠. 낳은 거야 그걸 귀에 듣도록 들었겠죠.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들었겠죠 그러니까 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25년 동안 자기를 낳은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 원동력이 자기도 몇 년을 기도해? 20년 20년을 기도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절 몇 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어요 20년의 20년. 세월이요 그 20년의 세월이 들어간 걸 한번 다시 읽어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20년 후에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한 절에 20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너무 가벼워. 너무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고 뭘 안 따라간 거야? 세상 방식을 이거 안 따라간 네,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코드를 따라간 거죠. 와.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내가 제가 이름 붙이는 건 이제 기도 코드라고 그러죠. 기도 코드. 가정마다 코드가 있어. 가정마다 그 가정을 지배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돈 코드, 성공 코드. 네.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기도 코드야. 그래서 20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낫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22절 한번 다시 봐봐요. 예? 그 아들들이 22절.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예.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고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 무슨 코드가 여전히 작동하고 기도 코드. 기도 코드. 기도 코드.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기도를 했네요. 기도. 기도.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하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로 묻자오되. 이게 이제 이 가정을 지배하는 영적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뭐냐면 23절이요. 네 뱃속에 뭐라 그랬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하죠?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네. 국민이 네. 나오고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민족이 민족. 나왔어요. 민족이 나왔죠. 몇 민족? 두 민족으로. 두 민족. 자, 그래서 한 민족은 뭐예요? 큰아들 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소선지서 할 때 에돔이란 나라 들었죠? 아, 에돔. 네. 네. 저 원조가 누구예요? 에서.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몇 민족이에요? 두 민족. 이 두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운다는 말이 이게 국가 간의 싸움이에요. 네, 이게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어허. 그래서 다툰다, 싸운다는 말이 발로 짓밟는다. 그런 뜻이에요. 막 억누른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양 억누르고 쌈박질 발로 하고 있는 거네요. 밟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뱃속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요. 아우 잘 논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 잘 논다 그러면 되지만 네. 24시간 어떻게 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야, 진짜 심각한데. 얼마나 싸워요 뱃속에서? 아니 뱃속에서 얼마나 있어야 나와요? 열 달. 그러니까 열 달 동안 계속 싸. 언제 산기를 느끼나? 언제 이제 아이가 발로 배를 언제 차죠? 한 뭐 6개월 됐을 한 때. 한 5-6개월 정도? 예. 5-6개월 되면 발로 차요. 아, 그래? 예. 그러면 만약에 5개월 뒤에 두 아이가 싸웠다. 몇 개월이나 싸웠어요? 5개월 동안 싸웠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오직했으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어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어째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두 민족?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됐다 그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해상기간이. 읽어보세요.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러면 큰 애가 나왔는데 털복숭아. 어때요? 털복숭아. 모양이 털복숭아. 원숭이같이. 원숭이같이. 그래서 붉고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나왔는데 네. 뭘 잡았어요? 발 뒤꿈치. 발꿈치를 잡고. 그러면 이제 발꿈치. 왜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거기가 내가 먼저 갈 아니야. 아킬레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렇죠. 그치? 그렇죠.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니까 뭘 나가려는 걸 잡아낸 거죠. 아킬레스건을 꽉 잡은 거야. 못 나가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뭘 잡는다고 그래? 발목을 잡는 거지. 발목 잡는 거야. 아~ 내 발목 잡지 마 이러잖아. 너 알아. 왜 이렇게 날 괴롭혀 그럴 때 뭐야? 발꿈치를 맞아. 잡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딱 잡은 거야. 그리고 내가 나갈게 그러고 땡기다가 못 나가고 먼저 나왔어.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 뭐가 된 거야? 형이 된 거야.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아우가 된 거야. 쌍둥이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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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목경하면서 쌍둥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잘 보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형은 형이다 그런 생각들. 맞아요. 그 나온 거 한 뭐 불과 뭐 뭐 초단위 분단위거든요. 네. 네. 근데 보면 그래도 형은 형이다. 형 같고 그런 걸 느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도 이게 동생이 형을 인정 안 해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형을 인정하더라고요. 특별히 언제 더 많이 인정하면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더 많이 인정하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제 중학교 때 애들 봤거든요. 쌍둥이. 근데 이제 걔들이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오. 그리고 보면 아, 형을 다 인정하고 의지해. 네. 그렇게 해야 그런 게 이제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아, 그래요? 이건 방송과 번외인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의학적으로는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가 형이에요. 아, 다시 한번. 예? 다시. 아, 이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난 아이의 순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진 순이잖아요. 뱃속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애가 뒤에 형이에요. 있는 거구나. 예. 아.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아니, 이거는 정말 산부인과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일리가 그게 있네. 이제 먼저 나오긴 했지만 먼저 나온 아이가 만들어진 게. 원래 동생이라. 근데 이제 둘이 이제 형성된 시기가 세포 분열한 시기가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먼저 된 아이가 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동생이라는 거다. 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네요. 그게 딱 맞네. 그럴 수도 있겠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성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형이야, 형이야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형 노릇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동생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 오늘 나 좋은 거 배웠네. 맞아.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누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먼저 나왔죠. 털북숭이. 근데 이 에서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야? 야고. 그러니까 이제 뱃속부터 치열한 거죠. 네. 그래서 싸운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싸워.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전개돼. 그것이 이제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네, 읽어볼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다음 분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우리 27절을 보면 그 앞에 기사는 뭐 하는 기사죠? 아이가 나왔다 그런 기사죠? 네. 네. 근데 그 다음 기사는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컸다. 나온 애가 장성했다. 장성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는 거죠. 사냥을 할 정도로 했다. 네. 그러니까 사냥할 정도로 장성을 네. 했어. 그럼 이 간격이 시간차가 한 20년 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창세기 저자가 딱 두 개만 골라서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는 거야. 이게 이제 너무 두 사람을 잘 대조해 주는 거니까 뽑은 거잖아요. 네. 하나는 뭘 뽑아서? 태어날 때. 또 하나는? 장성해서 장물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딱 두 가지만 네. 뽑은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럼 다른 거냐? 같은 거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야. 그게 뭐냐면 형하고 동생은 바꿀 수 없다. 없어. 그럼 장자권은 누가 가져야 돼? 형이 가져야죠. 근데 누가 지금 탐내는 거야? 지금 야곱이. 동생이. 그러니까 두 메시지는 똑같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지금 누가 도전하는 거야? 야곱이 도전. 야곱이 도전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같은 메시지야. 그래서 오직했으면 앞에는 형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고 뒤에 얘기는 형을 속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네. 야곱에게 뭐해서 피곤했죠? 네. 이제 사냥을 해서. 네. 그럼 이제 이 개념으로 보고 야곱의 인생은 이제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찾나 이제 생각을 네.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어디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집에, 조용한 집에서 어디에? 장막에. 장막에 거주하고. 형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하러 나갔어요. 사냥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죽을 수 없어서 들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심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애서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뭐예요?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사냥. 사냥. 사냥을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가족을 먹였다는 살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누가 좋아했어요? 에서가.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 네. 고기 60파. 효도한 거네, 효도. 60파, 60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삭. 갈등을 일으키죠. 네,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의 그런 태도와 또 리브가의 그런 태도가 형제를 갈라놓게 돼요. 갈등의 그렇네요. 원인이 되죠. 맞아요. 월등 원인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늘 옆에 같이 있고 자기 많이 도와주고. 근데 이제 야곱은 밖에 나가서 기질이 어때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기질이야. 에서는. 에서. 예, 에서는. 야곱은 기질이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야곱은 안에 있고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사냥하려면 일단 에너지가 어때요? 좋아야죠. 좋아야죠. 우선 다리 근육, 팔, 네. 활을 쏘는 거 이런 게 기골이 어때요? 장대하죠. 장대하겠죠. 그래서 저녁 때 오후에 석양에 탁 한 마리 쥐고 땀 촥 해서 머리 확 휘날리면서 아버지 한 마리 잡았어요? 이러고 들어오면 네. 동네에서 다 파티하고. 역시 에서야 역시 에서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그걸 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해서 아버지를 주고 집안 식구를 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날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은 거죠. 이날은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보니까. 아 피곤만 했구나. 네. 힘이 피곤하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네. 죽을 먹겠다 그거죠. 네. 그래서 나를 먹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때 이제 야곱이 제안하죠. 계속해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팔아라. 그럼 장자의 명분이 뭐냐? 여기 이제 세 가지 네. 적어놨죠. 장자권. 자, 뭐라 그랬어요? 그 가족의 한 사람이죠. 예? 한 사람씩. 예. 자. 그 가족의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가정의 대표가 누가 되는 거야? 제사장. 예. 장자가. 이 가정의 제사장의 장자.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에서한테. 에서. 그죠. 장자권이 본래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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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이후에 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복. 예. 그러니까 쭉 내려왔잖아 아까. 네. 아, 족보. 족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에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예, 이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두 배 되는 재산을 장자는 받을 수 있어요. 아. 야, 이걸. 근데 그 이거를 파축 하나에 지금. 야곱이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 이건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 에서는 몰랐던 거야? 아니, 에서는 몰랐어요? 지금. 에서도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야곱이 갖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야. 이런 그쵸. 거. 근데 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봐봐요. 뭐라 그러죠? 야곱이 교활하네. 그러게. 그렇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네, 여러분이 32절을 기억해요. 와, 이 저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서의 야곱의 강교함보다 네. 에서의 망령된 태도를 더 포커스하고 있죠. 아.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선 장자의 그 다음 말이 뭐야? 명분이 뭐가 나한테 유익하겠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계속. 약간 이 느낌이 하나님을 네. 팔았다는 느낌과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느낌으로 다음 절도. 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27절에서 쭉 보면서 에서의 교활함보다 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꼈어요? 야곱의 교활함보다 야곱의 교활함보다 그 다음에 에서의 경솔함. 경솔함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에서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 게 우선 32절에 보세요. 내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야.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34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표현한 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아, 그 앞에. 앞에.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관에 중요한 건 뭐야? 먹는 거. 먹고 아.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자는. 자고 쉬는 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충족되면 어디로 나가? 또 사냥하러. 사냥 또. 그래서 거기서 하지. 에너지를 다 쓰고 또 먹고.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상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견해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신은 뭐야? 배. 아. 이게 편안하면 다 편안한 거야. 배가 많이. 배불리기. 짐승 같아요. 태어난 그러니까. 것도 털복숭이로 태어났잖아.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족보 얘기했죠. 네. 한 족보는 화려해 보이고 풍정하고 풍성하고. 낭만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한 족보는 화려하지 않아. 그러나 예배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흐르죠.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 에서는 어디에 속했던 족보일까? 에서는 속한다면 어디에 속할까? 에서는 가인.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먹고 마시고 에너지를 들에서 소비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가인. 그 삶의 가인. 형태를 가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가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의 성향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 근데 한 민족은 어떻게 하면 소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눈 뜨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 차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롭고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냥 두는 이 선택의 그 하나님의 배후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을 먼저 얘기해줘.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야. 그래서 출생과 장자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 발꿈치를 주고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는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장자권을 판다고 팔려? 안 팔리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법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영적인 것에 전혀 에서는 관심이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에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네. 없어요. 근데 이 족보는 다른 거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도 역시 이건 비선택 계열의 특성이고 이건 선택 계열의 네.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가 더 앞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눈 뜨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 떠가는 과정. 그걸 이제 이 다음에 봐요. 자, 오늘은 출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나 출생의 비밀도 얘기도 못했어. 출생의 비밀 얘기해준다 그랬잖아. 얘기도 못했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